자, 그럼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일까요? 오늘도 내일장 미리 보기를 통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 준비를 해보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시장이 또 열리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방향성을 또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랑. 네. 오늘 시장도 보면 시장의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돌았고 오전 같은 경우에 방산, 그리고 오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 재건주가 빨리 돌았는데 네. 순환매 테마 중에서도 정말 화려하게 돌았습니다. 네. 굉장히 빨리 돌았다 보니까 사실상 좀 정신없는 장세였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방향성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 저번 주 FOMC가 나오고 나서부터 그렇게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방향성을 계속 좀 모색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오늘 미국 시장이 좀 휴장이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일장 같은 경우에도 개별 종목 장세, 순환매 장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파월 의장이 21일 그리고 22일에 미국 의회에 출석해서 통화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을 전망하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물론 7월에 금리 인상을 건너뛸 수 있다라고 시사를 했지만 점도표를 보면 25BP를 예상을 했지만 50BP까지 열려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준 의원들이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그 전까지 시장 같은 경우에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 보니까 지금 뭐 IT라든지 이런 업종이 굉장히 잘 나갔었잖아요, 그동안. 네. 이런 업종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환율도 좀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 장세로 조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도 종목별을 어떻게 고르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FOMC나 지난주에 그 빅 이벤트들을 다 소화하고 났기 때문에 이제는 또 어디를 집중할 것인가 다들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내일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내일 좀 공략해 볼 만한 업종이나 테마도 좀 체크해 볼까요? 저는 사료 곡물 쪽을 보고 있는데 사실 오늘 움직였던 우크라이나 재건과는 좀 상반되는 테마예요. 네. 아무래도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다 보니까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올라갔던 것도 21일에 예정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인데 관련했을 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건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올지 계속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오늘 재건 관련했을 때 테마가 최근에 잘 올라갔던 삼부토건뿐만 아니라 작년에 재건 테마주의 강세, 그러니까 대장 역할을 했던 데모라든지 이런 종목군까지 그래요. 전부 다 올라갔어요. 그거에 따라서 내일 장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재건주 좀 강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사료 곡물 쪽에 좀 더 관심 있게 봐야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특히 사료라든지 곡물 쪽에서는 예정 나와 있었던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토리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6월을 기점으로 했을 때 주요 곡물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띄고 있는데 6월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댐도 폭파가 되고 있고 러시아 암모니아 수송관이 파괴되면서 다시 한번 흑해 곡물 협정이 진행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대변인이 흑해 곡물 협정이 연장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곡물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곡물을 G7이라든지 전 세계와 싸우는 그 비장의 카드
요소로 사용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전쟁 중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하는 요소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아직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미국 시애틀 항구가 운영 중단을 했습니다. 미국 시애틀 항구가 약 40%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뭐 농수산물 이런 쪽을 주로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시애틀 항구가 운영이 중단되게 되면서 곡물 쪽에서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는 점 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밀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선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현물 가격은 좀 못 따라오고 있긴 한데 그 이유가 지금 공급 생산량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특히 뭐 이상 기후라든지 관련했을 때 특히 미국 쪽에서는 밀이 60년 만에 최악의 밀 흉작이다라고 할 정도로 생산량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밀 쪽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었던 주요 요인이 작년 미국 쪽에서 밀 작황이 굉장히 잘 나와서 재고도 굉장히 많이 쌓였기 때문인데 지금 미국에서 상황 굉장히 안 좋고 심지어 뭐 농부들은 보조금이라도 받으려고 밭을 갈아엎는다라는 뉴스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점을 보게 된다면 밀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밀 생산국들도 보면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러시아가 있는데 러시아는 좀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자국 내에서 소비하는 양이 많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던 보호무역주의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밀에서 추가 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 염두해 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료 곡물 쪽의 이슈 모멘텀들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이쪽에서 찾아볼까요? 네, 지금 사료 곡물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테마성 움직임이 좀 짙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대장주로 언급이 많이 되는 종목군들을 좀 선별해서 접근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네네. 하겠고 그중에 하나가 미래생명자원입니다. 미래생명자원. 네, 미래생명자원이 보통 뭐 곡물이라든지 이런 테마가 돌았을 때 1등 혹은 2등으로 움직이는 종목군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에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료를 주력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 사료 부분 매출이 약 76%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차트를 한번 보게 됐을 때 주가 견조하게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20선을 기점으로 했을 때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엔 주가의 모습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갭을 띄워서 상승한 다음에 일정 라인 그리면서 지지를 해주고 있고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윗골이 좀 달고 음봉을 그려냈지만 사실상 이런 시기에서 좀 불안감에 매수를 해보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타점은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네. 지금 이평선 자체도 정배열 그림에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 미래생명자원 굉장히 접근하기 괜찮다라고 네.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도 주시죠. 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목표가는 9,300원 정도로 제시를 할 텐데 이 라인대에서 윗꼬리가 좀 나온 라인이다 보니까 9,300원 네. 라인을 1차적으로 제시를 하고 손절가는 7,500원 수준으로 제시를 할 텐데 약간 타이트하긴 해요. 약간 타이트하긴 하지만 20선을 기점으로 했을 때 대응을 하시는 게 테마성에선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래생명자원 사료곡물 쪽의 이슈도 챙겨봐야 되겠고요. 이평선 따라 지금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김시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